11번째 엔트리입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화자는 조금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존과 제니의 반응 역시 훨씬 더 심각하게 바뀐 상태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if only the top parent could be gotten off from the under one. 겉에 있는 무늬가 from the under one, 아래쪽에 있는 무늬로부터 분리될 수, 떼어낼 수만 있다면, I mean to try it little by little. 나는 그것을 시도해볼 작정이다. 조금씩 조금씩. I have found out another funny thing. 나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그렇지만 I shan't tell it this time. 지금 그걸 얘기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It does not do to trust people too much. 사람들을 너무 많이 믿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There are only two more days to get this paper off. 이 벽지를 떼어내는데 단지 이틀만 남아있다. And I believe, 나는 믿는다. John is beginning to notice. 존이 알아차리기 시작을 했다고. I don't like the look in his eyes. 나는 존의 눈에 서린 그 표정을 좋아하지 않는다. 예, 지금 존이 이상하게 군다는 얘기가 이제 앞에 있었고, 쳐다보는 눈빛이 이제 달라졌는데, 그것만큼 지금 화자의 상황이 심각해진 면이 있음을 되짚어 볼 수가 있겠죠. And I heard him ask Jenny a lot of professional questions about me. 나는 들었다. 그가 남편 존이 제니에게 물어보는 것. 많은 전문적인 질문들, 나에 대해서. She had a very good report to give. 그녀는 제공할 상당히 많은 보고 자료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나와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심각해진 상태고요. She said I slept a good deal in the daytime. 그녀는 말했다. 내가 낮 동안에 상당히 많이 잠잔다고. John knows I don't sleep very well at night. 존은 알고 있다. 내가 밤에 잘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을. For all I am so quiet. 내가 그렇게나 조용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은 못 자고 있는 거 옆에서 뭐 알고 있다는 말이고요. He asked me all sort of questions too. 남편은 나에게 모든 종류의 질문들을 역시 하였다. And pretend to be very loving and kind. 그리고 아주 다정한, 친절한 척 하였다. As if I couldn't see through him. 마치 내가 그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처럼. 모를 줄 알고 그거죠. Still, I don't wonder he acts so. 나는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그렇지만. 왜냐면, sleeping under this paper for 3 months. 남편 역시도 이 벽지에서 3달간을 지금 그 영향을 받으면서, under, 영향을 받으면서 잠자고 있으니 이상한 것도 당연하지. 그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비평가들 중에는 당시의 벽지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것이었는지 지나고 나서 과학이 발전하고 그 영향들이 밝혀지고 나면 그 당시 벽지에 썼던 재료라든지 붙일 때 쓰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당시는 몰랐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화학약품들이라든지 이건 화장품 관련해서도 이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을 썼고 그중에 뭐납 같은 거를 넣어서 그 화장품이 피부에 얼굴 같은 데더 오래 접착되어 있도록 만들기는 했는데 그것이 납중독으로 이르러서 상당히 심각한 폐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래도 그걸 모른 채로 오랫동안 그래 왔었다는 것이 이후 과학이나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면서 알게 되죠. 벽지와 관련해서도 이제 마찬가지여서 그 당시 벽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두통 같은 거로 앓고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물리적인 그 벽지가 불러일으킨 악영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 스토리의 잔잔한 밑그림으로 깔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고르키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게 무슨 여성들이 겪는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가정에서 겪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풍과 의미망을 약간 희화하는 면이 있겠죠. 그런 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남편도 이상하다는 거는 이게 여성이 보는 남편이고 남편은 어디까지 이제 정상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여성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도 살아가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영향을 받겠죠. 하나는 피해자라면 하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이 피해자 가해자라고 하는 것은 늘 뒤바뀌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런 종합적인 맥락에서 남편 역시도 영향권 안에 있는 존재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 보면 It only interests me. 나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러나 I feel sure John and Jenny are secretly affected by it. 존과 제니 역시도 비밀스럽게 이 벽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네. 이거는 진짜 뒤집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이제 이 화자의 여성만이 이상하다라고 하고 통제하고 관리의 대상으로 지금 존이나 그 누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그렇지만 사실 이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세 인물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 다른 인물 역시 어딘가 이상한 면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거를 여기에서는 크게 분석할 계제는 아니고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는 있습니다.